뜯어서 주세요. 반캔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. 달걀을 풀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옥사부TV 영희옥입니다. 제가 오늘 맛있고 아주 간단한 수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게살 옥수수입니다. 게살 옥수수는 뭐 집에서 어른들도 좋아하고 뭐 아이들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수프인데요. 만들기도 아주 간단합니다. 한번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시죠. 자, 재료 한번 먼저 보실게요. 재료는 일단 옥수수, 캔 옥수수 사용하시면 돼요. 요 크림 옥수수인데요. 그리고 게살. 네, 이건 다 시중에서 뭐 인터넷에 구입되고 시중에서 구입하기 쉬운 거죠. 그리고 소스는 뭐 청주 하나만 있으면 되고, 그 다음에 간할 때는 치킨 파우더만 사용하시고요. 그 다음에 약간 걸쭉하게 해주기 위해서 감자 전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이제 끓일 건데, 끓이기 전에 요 게살은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요거를 좀 크다 그러면 뜯어서 주세요. 예, 뜯어주시면은 먹기가 더 편하죠. 뭐 잘게 뜯어도 되고 큼직하게 뜯어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뜯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팬에 네, 청주랑 물을 400cc 넣어주세요. 두 컵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게살도 넣어주고, 이건 뭐 게살이나 옥수수 양은 천에 따라 넣으시면 되는데, 이 옥수수는 반 캔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양념은 치킨 파우더 반 큰술 정도, 그리고 끓여주면 됩니다. 아주 쉬워요. 그리고 이제 끓이고 여기다 물 전분을 살짝 걸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, 이거는 전분 한 큰술에다가 물 세 큰술 넣고 제가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 전분도 준비해주세요. 자, 전분 준비되면 달걀도 하나 같이 깨주세요. 끓일 동안. 물론 이 달걀은 신자만 사용해도 되는데요. 저는 오늘 신자 노른자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. 신자만 사용하면 좀 더 맛이 부드러워요. 이렇게 깨주시고. 자, 이게 끓기 시작하면 물 전분 준비해 놓은 거를 조금씩 섞어줘서. 끓으듯이 너무 되게 안 하셔도 돼요. 살짝만 하신 다음에 여기에 달걀을 풀어주세요. 달걀 풀고 바로 섞지 마시고요. 달걀이 어느 정도 싹 올라올 때까지 살짝 기다리세요.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. 그때 천천히 저어줍니다. 이렇게 천천히 저어줘야지 달걀이 깨지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고 딱 잘 이렇게 풀어지죠. 이렇게 되면 바로 완성해야 되는데, 여긴 취향에 따라서 참기름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. 오늘은 전 참기름 넣지 않고 바로 접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래서 게살 옥수수 바로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방금 끓여가서 굉장히 뜨겁네요.
이게 아침 그 간식으로 끓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끓일 때 그 해산물에 약간 그 비린내에 굉장히 그 민감하신 분은 여기다가 생강즙이나 다진 생강을 조금만 더 같이 끓여주시면은 그런 맛을 또 제거할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런 것도 민감한 분이 있거든요. 해산물이니까. 그래서 해산물에 그런 그 민감한 그 향이 안 좋아하면 생강을 넣으면은 그런 맛을 또 이렇게 많이 죽여주고 향이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완전 좋네요. 아, 여러분도 한번 맛있게 끓여가지고 간단하게 간식으로 드셔도 좋으니까 한번 다 끓여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간단한 요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요리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